중학교 3학년. 동아윤 출판사고요. 오가 본문 같이 학습해 볼 거예요. 필기본 드린 거 있죠? 요 색깔 종이 끊으셔가지고 예쁘게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혹시 필기가 느린 사람들은 집에서 영상 보고 그냥 필기 넣으시면 돼요. 오히려 수업에 집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이요. Hidden People in Sports예요. Hidden. 뜻이 뭐더라? 숨겨진이라고 알고 계시죠? 여기서 숨겨진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들, 사실, 과거 분사야, PP라고 표시해 보시면 되겠죠? 숨겨진 사람들이 있대요, 스포츠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종류별로 나올 거예요. 마라톤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아이들? 혹시 본문 살짝 학교에서 해봤을까나? 마라톤에 숨겨진 사람 누구래요? 페이서. 그 다음에 다음 본문. 자, 레이싱. 자동차 레이싱에서는 누구? 핏 크루가 있죠. 그 다음에 클라이밍. 셜파스. 좋아, 좋아. 예습 다 했어요. 다 배웠어, 다 배웠어. 100점 맞아보자. 자, in sports. 나 스포츠에서는요.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medal. 맞죠? 오직 누가? 선수들만이 get, 받아요. 뭐를 받아요? trophy 받죠? 또는 뭐를 받아요? medal. 을 봤죠. 을을 하면 목적어죠, 아이들. 목적어는 오라는 약자로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 알죠? 혹시나 해서 약자 잠깐만 쓴다면 왜 새치는 거 있을까? 주어 알지, 아이들? 주어 은는 이가 이렇게 하면 동사의 약자인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 목적어의 약자인 거죠. objective. 그다음에 c 로 쓰면 얘는 보어의 약자인 거죠. 보어 해가지고 우리 영어의 문장 성분 네 가지 선생님이 표시를 이렇게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표시 넣는 게 뭐냐면 이렇게 소괄호를 치면 얘는 부사, 시간 부사라든가 또는 전치사구에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 잡힌 네 가지의 중요한 문장 성분이 아니다라는 표시를 그동안 했던 거예요. 오케이? 전치사구라든가 아니면 부사라는 걸 표시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대괄호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대괄호를 언제 치는 거냐면 동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절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서 문장을 촌스럽게 문장 안 그러죠? 영어에서는 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괄호 치면 절의 표시라고 기억하세요. 자, 시작해보죠. 운동회에서 오직 선수들만 트로피나 메달 하나를 받는데요. But they don't win on their own. 그들이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On their own. 본인들 스스로 혼자 힘으로 써볼까나? 그들 자신만의 힘으로. 요 수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아이들. On their own. 본인들만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됐죠? There are people. 그러면 본인들 혼자만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누가 있다든가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People. 여기가 주어지, 얘들아. There are. 이라고 하면, 요게 동사고, 주어가 뒤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도부사인 거야. 그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Who help the players? 이렇게 절 표시할 건데요, 아이들. 동사가 누가 했어요? Help. 동사인 거지. 그러면 주어가 없네. 그치? 주어가 없다는 소리는 뭐지? 후가 뭐더라?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 할 때의 포인트는요. 동사의 수일치인 거잖아요. Help라고 하면 아이들 얘가 복수인 거잖아요. S가 없지. 그러니까 people 여기가 복수라는 선행사임을 확인한 거죠. 선행사가 복수니까 뿅 꽂아보세요. 그러면 그 선수들 어떤 선수예요? 왜그 선수야? 승리한 우승한 선수죠. 그 선수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됐어요? 이 사람들은 these people. these는 언제 쓰는 거예요, 얘들아? 복수 형용사지. 복수 지시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뒤에 누가 나와요? 복수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수 있죠? 학교에서 여기다가 this 쓰면 틀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are often hidden. 어떻대요? 흔히 종종 빈도부사 느껴졌어요? 빈도부사의 위치가 어디더라? 비동사 뒤에다 쓰는 거죠. 어디까지? hidden까지 잡아서 수동이라고 걸어놓을게요. 그러면 종종 숨겨져 있고요. 수동태니까 뒤에 누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괜찮죠? 그리고 don't get attention. 받지 못합니다. 뭐를? 관심을. 됐어요. attention이 되는 거죠.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살짝 정리해보고 싶어요. 오른쪽에다가 써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on their own. On their own. 스스로. 혼자 힘으로. 됐죠? There는 소유격 자리야 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우리 누구 배웠어요? 선행사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 우리 본문은 who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주어는 안 보일 거고, 누가 나온다? 동사가 나올 텐데, 이 동사랑 앞에 있는 선행사랑 뭐 해주는 게? 수일치하는 게 중요합니다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수일치를 한다라고 폐기를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보죠. 숨겨져 있다라고 하면 be hidden인데 누굴 썼어요? often이라고 하는 빈도부사의 위치가 하나 나왔죠. 빈도부사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다가 쓰는 거예요. be often hidden 하고 나서 hidden 하면 요게 수동태로 숨겨져 있다. 수동태의 포인트는 뭐지 알지? 빈도부사는 비동사 뒤에 쓴다. 라고 하는 거라. 수동태는 포인트가 be 더하기 pp인데, 타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뒤에 누가 없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수거 하나만 더 쓰시면요. 여기다 쓰자. get attention. get attention 하면 관심 받다. 관심 받다. 됐죠? 그럼 이 사람들이 관심 받지 못해. 까지 이제 정리가 된것 같아요. 자, 그럼 살펴볼까나? However, 하지만 말이야. They are, 그들은 뭐다? As important as the players. 엄청 중요한 거 나왔죠? 색깔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be라고 써놓을게요. 그다음에 여기 as의 첫 번, 뒤에 있는 as의 뜻은 만큼. 그럼 be만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해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뒤에서 오는 거야, 얘들아. 그럼 그 선수들만큼 뭐 하다? as 동등 비교, 원급 비교라고 하는 거죠.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다 쓸 말은 형용사의 무슨 급? 원급이 들어왔어요라고 하는 거죠. 왜 형용사가 와야 돼요? 문장 성분으로 보세요, 아이들. 지금 are, 비동사는 몇 형식 동사예요? 2형식 동사죠. 그럼 뒤에 누가 필요해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주격, 보어가 필요했던 거 맞죠? 문장 성분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낼것 같아요? importantly로 내시겠죠? 이건 부사지. ly를 붙이면 애들아 부사라고 하는 거지. 부사가 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라는 거야. 부사가 오면 바로 쳐서 날아가잖아. 돼지꼬리로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아니잖아요. 즉, 문장 성분이 형용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동등비율 기억하시고요. 해서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번 넣어보죠. 그 선수들만큼 중요하다. 누가? 그들이. 그들 누군데요? 색깔 좀 넣어보죠. 요 색깔. 자, 그들은 누구요? 이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앞에서 설명한 선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약에 연두색으로 your players한테 밑줄 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이해돼? 같은 부류가 아닌 거야, 얘들아. 그치? 자, here are some examples. 여기에 촬영 중이요. 여기에 뭐뭐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어디다 표시해요? are. 복수인 거지. 그러면 some examples 주어. 한 다음에 여기다 복수라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라톤의 Pacers. 드디어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이들. 자, Pacers는 누구냐면요. 정말로 페이스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뛰는 거야. 누구랑? 다른 runners. 달리기 주자들이랑. And lead them. follow가 아니라 lead 하는 거야. 아이들 여기다가 흔히 나오는 거 follow. follow them 아니야. lead야. 알았지? 페이스는 lead 하는 사람들이야. lead them. 그들을 lead해요. 어디에서? 마라톤에서. 됐죠? 페이스는 이런 사람이야. 자, Pacers are experienced runners. 페이서들은요, 그냥 뭐 이렇게 보조의 개념으로 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Experienced 해야 돼. 무슨 뜻이지? Experienced 형용사고요.
경험 많은 이란 뜻이야. 즉, 노련한이란 뜻이. 노련한. 그리고 선생님이 연두색 잡은 거는 형용사나 분사할 때 표시하는 건데, 잘 보시면 experiencing이 아니지. 경험이 쌓여진이야. PP. 수동이라는 게 포인트겠지, 얘들아. PP. 경험이 쌓여진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뭘까? 뭐뭐이다? 이렇게 써있지. 그들의 임무는 뭐 하는 것이다? To help other runners. 쭉 잡으세요. 쭉 잡으세요. 쭉 잡아가지고, 이 help 되게 중요하겠지, 아이들. 근데 일단 투부 정서가 하나 걸린 게 보였어요? 여기 다시, 이 형식이니까 주격 보호 자리죠. 이해됐어? 주격 보호라고 하는 말은, 이 투부 정서가 무슨 용법이어야 돼, 얘들아? 투부 정서의 명사 용법은 됐죠. 그러면 돕는 것, 이렇게 해석할 거지. 그들의 일은 돕는 것이다. 누구를? 다른 달리기 선수들이 그들의 레이스를 더 좋게 관리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요거 좀 뜯어서 봐야 될것 같네요. help과 무슨 동사예요, 아이들? help과 그 유명한? 그치. 이거 준사역 잡힌 거지. 준사역이니까 아이들, 5형식 동사인 거 맞지? 그럼 other runners를 밑줄 친 다음에 뭐라고 써요? 이 속에서 목적어 잡혀 있는 거지. 그러면, manage their race better? 쭉 잡아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쓸 거예요? OC가 걸린 거지. 이해돼? manage는 동사 원형으로 들어온 거죠. 이해돼? 그러면 누구도 가능해요? to manage도 가능한 거예요. 이제. 됐어? 난 better than 아이들. 요렇게 잡아가지고, 부사 well의 비교급이겠네요. 그래서 더 잘이라고 해석했지. 더 잘. 선생님이 이게 부사 출신인지 어떻게 알았게? manage가 몇 형식 동사야? 3형식. 그러면 그들의 경주를 관리하다 하고 끝났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부사로 날아가는 성분이 필요하다 이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help부터 뜯어서 보죠. help other runners manage their race 보죠. to help other runners manage Their race 까지 쓰시고요. 선생님이 아까 빨간색으로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이만큼이 다 주격 보어야 이 얘기는 드렸죠. 문장 성분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to help라고 걸리면 일단 얘는 to 부정사 중에서 명사적 용법이 오는 거야라고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문장 성분이 돼야 되니까 명사적 용법인 거지. 이건 이해됐어? 네,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뜯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집중해봐. 하프가 무슨 동사? 5형식의 준사역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5형식은요, 공식이 뭐야? 목적어를 쓰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OC라고 하는 목적격 보어 쓰는 거지. 준사역 하프는 애들아, OC 자리에 누가 와요? 누가 와요? 동원 또는? 옳지, 투부 가능. 둘다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to manage 쓰면 맞아 틀려? 맞는 거야. 이해됐어? to manage도 가능합니다. 이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됐어? 그다음 뜻은 다른 선수들이 그들의 레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다. 오케이? 집중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중요한 문장이었어. 자, there can be. 그리고 색깔 하나 넣어놓을게요. 중요하니까. to help other runners, manage까지가 중요한 거야. 그다음, there can be several pacers in a race. 한 달리기 그 경주 하나에, 얘들아, pacer가 몇 명? 몇 명이래요? several. 이렇게 얘기했지. several의 뜻을 아시면 되겠죠? several이 뭐더라? 몇몇의였었어. 몇몇의. 즉, some의 개념인 거야. some. some 쓸수 있는 거지. Pacers 표시하시면 되겠죠. 다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Several Pacers가 주어여야지 얘들아. 왜? There can be가 동사잖아. 유도부사. 오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어디에? 하나의 경주 속에. 요 스토리는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정리해보죠. A race. 그러면 하나의 경주야. 하나의 경주에 Pacer 몇 명? Several pacers 가능.
가능이라는 말은 한 명의 패스워드 있을 수 있고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can be를 썼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가능성. 자, 된것 같으면. 자, 된것 같으면 돌아오죠. Each pacer. 그럼 이제 페이서에 대해서 뜯어서 설명할 거야. 각각의 달리기 뛰는 그 페이서가요. runs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 이렇게 달려. at different speeds. 한국말로 하면 다른 속도로. 로. 한국말에 해당하는 로가 at이야. 다른 속도로. 괜찮죠? 이건 알죠, 얘들아? it는 뒤에 누구 쓰는 거예요? 단수 명사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단수조니까 단수 동사라서 S가 붙어요는 늘 중요한 거지. 각각의 페이스가 뜁니다. 다른 속도로 S 표시하시고 또 어디다 표시하면 좋아요? 이거 잡은 다음에 end 접속사니까 얘들아 누가 나와? 동사 E 잡으신 다음에 ES 동그라미. 그죠? 여기가 1, 여기가 2. 동사 두개 end로 묶었다. 병렬 구조. finishes the race. 경주를 을을 목적어. 끝마쳐요. in different times. in different times. 다른 시간대에. 그쵸? 속도가 다르니까. 뭐, 달리기 경전은 그 완주해서 들어오는 시간대가 다들 다르시겠죠? Pacers usually have. 페이서들은요, 가지고 있어요. 뭐를? Flags or balloons. 이걸 가지고 있대, 얘들아. Showing their finish time. 이라고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오답으로 나올 만한 유형이 이거죠. shown. 또는 show.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라는 소리야, 얘들아. 이거 틀려, 틀려 말씀드린 건데, 왜 틀려요? 위에 거 유형은 have를, 얘들아, 오형식 사역동사 같지? 이렇게 낸 거야. 그럼 동원 같지? 이렇게 낸 거라고. 동사 원형? 모도지. 그 다음, 그럼 시키다잖아. 그럼 깃발이 보여주라고 시킨다? 아니잖아. 그 다음에 쇼운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인 거지. 그럼 이거 수동태여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잡혀있지.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과분도 안 되고 동원도 안 된대. 그럼 얘의 정체는 뭐예요? 그들의 완주 시간을 보여주는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뭐지? 현재 분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 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길어지면 구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나? Their finish time. 그들의 완주 시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쓰자. 목적어. 목적어가 있대, 얘들아. 그러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목적어 있으면 능동인 거죠.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 쓰는 거 맞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는 뜻쓰면 그들의 완주 시간, 완료 완주 시간을 보여주는 깃발 또는 보여주는 풍선.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겠지. 깃발이랑 풍선 양손을 들고 뛰진 않을 거 아니야. 됐어요? Runners can. 그러면 달리기 선수들이 뭐할수 있어? 선택할 수가 있대요. 누구를? 페이서를. 그러니까 페이서를 한명 고르네요. 어니까. 한 명을 고르는 거야. Depending on 잡아볼 거나 Depending on까지 잡으세요. 뭐뭐에 따라. 뭐에 따라서? Their target finish time. 그들의 목표 완주 시간이었지. 목표 완주 시간에 따라. 그거에 맞춰서 그냥 고르면 되는 거래. There가 맞는 말이 누구요? Pacer예요, runners예요. 누구지? There가 맞는 말. runners가 되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러너가 본인이 달리기 뛰기 전에 생각을 하나 봐요. 나 오늘 뭐십몇 분으로 뛰어야겠다 생각하면 깃발 들고 들어오는 페이서를 딱 보고 십몇 분짜리 페이서네? 하면서 그 사람 맞춰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For example, 예를 들어보겠대요.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까봐 사례해 주신다 나오죠? 만약에 A runner wants to finish. 쭉 잡아야 되겠지. 까지요. In 4 hours. 재미나. 잠 깨고 와. 4시간 안에 경주를 끝마치기를 원한다면 숙여서 가야 된다. 명사 제목법. 경주 완주하는 것을 만약에 원한다면 러너가 will follow. 따라갈 거예요. 누구를요? For our pacer라고 돼 있죠.
4 hour가 아니라 눈 크게 뜨고 보면 여기 하이픈이 걸려 있어요. 그죠? 요거는 형용사란 뜻이야, 얘들아. 그러면 4시간을 이 얘기야. 4시간에 해당하는 그런 페이서. 요게 명사인 거죠. 그런 페이서를 뒤따라갈 겁니다. 라고 돼 있죠. Since, the pacer keeps, pacer가 keeps track of the time. 여기서 닫아보시고요. Since, 동그라미. The runner can achieve. Runner는 can achieve, 얻을 수 있다. 그의 또는 그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achieve 뜻좀 써놓죠? 달성하다. 됐죠? 그 다음, keep track of. 오른쪽에 쓰죠? keep track of A. 뜻은요, A를 원래 추적하던데, 파악하다. 파악하다. 아래에다가 쓰죠. 추적하다. keep track of. 해가지고, 우린 요 자리에 time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페이스는 시계가 완전 중요하겠네. 시간 꼭 보면서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추적하다, 파악하다. 페이셜과 시간을 추적하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는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어떤 목표지? Of finishing the marathon.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 이렇게 걸려있지. 오브가 아이들. 전치사인 거 알고 계시죠? 전치사 뒤에 누가 오는 거지? 쭉 잡아야 되겠지. 이렇게 잡아서 마라톤 완주하는 것이라는 동명사 구가 잡힌 거죠. 마라톤 완주하는 것 하기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In a particular time, more easily. Particular time 그러면 특정한 시간에 이 얘기죠. 특정한 시간에 맞춰서 More easily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요 쓸만이 생겼다. easily 이거 부사지요. 부사에 무슨 급 들어왔어요? more 붙어 있으니까 비교급이겠네. 그럼 뜻이 뭐다? 더 쉽게 본인이 정한 그 특정 시간 안에 마라톤 달리는 것 완주하는 그 목적 잘 달성할 수 있어요. 뭐 되게 그런 거지? 페이셜과 시간 추적해 줬거든요. 이거 덕택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신스의 의미가 중요할 것 같아. 뭐라고 써야 된다? 이유인 거죠. 뭐뭐 때문에. Because as 나와도 정답이 된다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지금. 페이셜과 시간을 잘 추적해줘요. 그것 덕택에, 그것 때문에 달리는 사람들이요. 글쎄, 이룰 수 있어요. 그 또는 그녀. 왜냐, 남자든 여자든지 모르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어떤 목표? 요건 동격의 오브였겠지. 마라톤 완주하는 것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 근데 마라톤 완주할 때는요 항상 특정 시간을 목표로 잡아놓고 뛰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한 선수, 달리기 러너 선수가 정한 특정한 시간 이내에 마라톤 완주하는 것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욱더 쉽게. 누구 덕택에? 페이셜 덕택에. In short, 알릴 잡아보자. In short, 요약하자면 이거지. 요약하자면. 자, Pacers ran. Pacers가 뛰어요. But they don't run. 그들은 뛰는 게 아니죠. To win. 뭘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 아니죠. 목적이에요. 부사절용법의 목적. 투부정사. 됐지? They run. 그들은 뛰어요. 누굴 위해서? For others. 타인을 위해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타인, others는 누구요? 당연히 달리기 선수인 써보면 되겠죠. Other runners. 달리기 주자들을 위해서 뛰는 거죠. Run은 아이들 알다시피 일형식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형식 주어 동사하고 다 빠지는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얘들아. 이해할 수 있지? 선생님이 소가루 치면 이거 뭐였어? 돼지꿀을 빠집니다. 다 이런 거죠? 문장 성분이 아니니까 빼내는 중인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 지금 페이셜까지 배웠고요. 조금만 더 배워보죠. 자, 화이팅하고 있어요. 자동차 경제 피트 크루 배워보도록 하죠.